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김선영인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인양 전문가가 인양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그래픽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장면에 별도의 자막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과 그래픽 그림이 또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그래픽을 보기는 하는데 그 그래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전문가의 설명도 그래픽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래픽을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미처 상황 자체가 이제 워낙 세월호 인양이라는 것이 급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픽을 삽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그 그래픽을 보면서 그 그래픽 내용을 보면서 일단 그래픽 내용을 전문가가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차후라도 그 그래픽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앵커가 좀 설명을 해줬다면 좀 뉴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세월호 인양 과정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 브리핑 생중계할 때 단장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후에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좀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YTN이 좀 이렇게 딴 기자들도 한번 좀 이렇게 카메라를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단장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다른 회사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이렇게 했으면 현장감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급 브리핑 후에 뉴스 질문을 할 때도 거의 그냥 단장 얼굴만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카메라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용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용어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박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용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그 조금 이렇게 램프라는 건 나중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재킹 바지선 뭐 리프팅 빔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든가 해서 조금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보도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보여준 그 감성적인 영상이 있었는데 전 그 늦은 시간에 그 영상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본 세월호 보도가 훨씬 더 이렇게 좋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성적이지 않고 뉴스에 좀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민주당 현장 투표 유출에서는 각 후보별로 좀 적당하게 시간을 이렇게 배당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좀 서운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 좀 새로운 시도로 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치권 소식은 소위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대담으로 진행을 해였는데 왜 YTN에도 정치부 전문기자, 해설위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많은데 굳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치 그 YTN 정치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현장 정치에 대해 대학 교수와 다른 매체 정치부 출신이 취재와 분석에서 현재 YTN이 정치부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그 이미 아침에 방송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의 CBS 인터뷰 녹취 그리고 그 두 전문가라고 초청된 외부인의 그 대담을 통한 평가 등으로 그 뉴스 아이템을 이끄는 것은 YTN이 좌판만 깔아뒀지 실제적으로 YTN의 취재 노력이라든가 YTN의 전문성 부재를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그 이미 다른 방송에서 같은 전문가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심야 시간에 YTN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그 시청자들은 아마도 전문 보도 채널인 YTN에서 YTN의 시각으로 그리고 YTN의 분석으로 좀 전국을 조망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외면한 꼴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그 대선 전국에서 그간 쌓아온 YTN의 전문성이 더욱 돋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관련 소식. 사실 뭐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움직임 어느 때보다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그 경쟁 관계 있는 후보들 뭐 언론 보도 하나하나에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언론 입장에서 이제 후보의 동향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이번 그 보도 같은 경우도 이 문건 유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타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그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민주당 내부의 네 후보 사이에 그 지지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1강, 2중, 1약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명의 후보는 정식 그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등록이 돼서 똑같은 공정한 어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지율 차이가 나더라도. 근데 이제 앵커가 언급을 할 때라든가 어떤 화면을 비출 때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특정 한 후보는 배제하는 듯한 그런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다른 타당의 경우 아직 정식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은 당에서 그냥 어떤 그 잠재적 후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율이 적게 나오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으로 레이스를 하고 있는 후보인데 아무리 투표율 그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 언급 자체에서 그냥 세 명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를 총정리해서 보여주는 코너는 아주 좋았는데 말한 내용이 작은 활자체로 화면에 계속 떠 있고 새로 말하는 화면은 조금 큰 글씨체로 계속 화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한 내용이 모두 화면에 다 있어서 좀 집중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말하는 내용만 나오고 이미 말한 내용은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할 때는 전문가가 그 세월호 모형과 또 그래픽 디자인이 계속 뒤에 나오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또 긴급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전문가 얘기를 듣는 그 순서가 스토리텔링을 듣는 것처럼 아주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철조 세월호 추진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브리핑을 하는 이철조 단장은 마이크를 대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데 기자들은 아마 마이크 없이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좀 작은 소리로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화면에 스크립트로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뉴스 나이트에서 사용된 자막에서 좀 자막이 지나치게 내용이 생략되거나 부정확한 어휘가 사용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목표대로 제 것이 내일 자정까지 이동 가능이라고 하는 자막에서는 무엇이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제시된 여러 자막에서는 현장 투표 유출 파문 민주당 뒤숭숭이라는 자막에서 현장 투표 유출이 아니라 투표 결과 유출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캠프 개표 참관인만 천여 명, 유출이 예고된 참사라는 말이 자막에 있었는데 아마 세월호 인양이 이게 보도가 돼서 이제 참사라는 말이 거기 쓰였던 것 같은데 예고된 참사라는 어휘보다는 예상된 사고 정도가 적절한 듯합니다. 현장 투표 결과 유포에 대선 주자 희비 온도차라는 자막에서 사용된 유포는 유출과 번갈아서 사용되었는데 유포라는 말 자체가
약간의 고의성이 전제된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유포보다는 유출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홍준표 별거하고 있지 이혼한 것 아니다라는 자막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빗대어서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혹시 음성이 제거된 채로 자막만 봤을 때는 사생활 문제로 오해 여지가 있어서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나이트 포커스의 대선 관련 대담에서 김 앵커는 기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듯 했고 그에 따라서 패널들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로 순발력 있게 대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답이나 인터뷰의 기본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앵커는 40여분 대담 중에 30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그 그래픽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선영 앵커는 질문을 미리 준비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애드립으로 자연스럽게 패널들의 답변을 유도해냈습니다. 앵커가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고 수준 있는 답변을 끌어내도록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 시청자들은 그 대담에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 앵커의 능숙하고 신뢰감 있는 진행은 자연스럽게 방송사의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다른 앵커에 대한 인터뷰 기법 교육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얀 브라우스에 검정색 자켓으로 복장도 세월호 인양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세심함도 있어가지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덧붙여서 정치인들의 녹음 편집도 완벽하게 했고 그래픽도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만들어낸 제작진의 노력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은 미국의 오랜 그 역사를 가진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과 유사한 제도로서 당내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연장선에 닿아 있는 공적인 과정인데 이후에 어쨌든 아직 선거 과정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일부 선거 결과가 사전에 카톡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투표 마감 시간에 훨씬 앞서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같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내부 일로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과는 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수권 정당의 가장 근접에 있는 공당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관리 능력밖에 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매체보다 YTN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 발표 이외에도 패널 토론 등 추가 보도를 함으로써 이슈화하였는데 바람직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의 부적절성은 대통령 선거 자체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당의 경선 관련 부적절성이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엄중히 다루고 경종을 울리는 언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브리핑 시 그 배경 화면이 뒤에가 이제 흰색인데 그 YTN 로고도 같은 흰색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브리핑 할 때부터 그게 안 보인 거죠. 네. 브리핑을 하는 18분 동안 그 YTN 로고가 안 보이고 그 옆에 이제 생중계라고 쓴 글씨와 그 밑에 시간 표시는 보였는데 그 YTN 로고가 빠지니까 그 두 개가 약간 그렇게 엇박자로 보여가지고 전체적인 화면에서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 그 YTN 로고를 뭐 검정색이나 파랑색으로 바꿔주었다고 그러면 구도가 더 잘 맞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또 그 각 방송사별로 많이 다룬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다입니다. 처음에 이제 워낙 이게 세월호가 그 올라오다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이게 세월호가 수면 위로 얼마 만에 올라왔느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YTN에서는 이제 1072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보면서 아, YTN이 1072일로 잘못 표기된 걸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 1073일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조금 짚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과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면 위로 세월호가 올라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조금 그 날짜 계산하는 방식까지 조금 그 보충 설명을 해줬다고 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 하루 이런 언론사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YTN에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뉴스나이트를 시작하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해서 보도를 합니다. 이날은 처음에 이 도입부의 8건, 세월호 관련 4건, 기타 이제 다른 사건 4건을 했는데 1분 50초 동안 배경 화면이 어두운 그 밤에 이게 이 장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두운 느낌도 들고 조금 배경 화면을 좀 밝은 거라든가 아니면 좀 바꿨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 브리핑 특보 관련해서는 좀 오랫동안 했는데 역시 좀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도 조금 들었는 부분이 내용이 어차피 이제 이 생방송이 때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자막을 활용해서 주요 핵심을 그때그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면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덜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타워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각종 봄꽃 축제도 열리고 있지만 최근 의미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구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등 끄기 캠페인인 어스 아워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 대중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영국 런던의 빅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등 세계적인 명소에서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와 흥인지문, 숭례문 등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스아워는 날로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고온 현상과 기록적인 한파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YTN DMB에서 방영하는 녹색의 꿈은 지난 방송을 통해 늘어나는 자연재해 속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소개했습니다. 녹색의 꿈은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제작되는 환경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식물공장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식물공장은 기상 상황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식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방송은 먼저 고부가가치 식물로 꼽히는 선인장을 기르는 식물 공장을 찾아가 재배 환경과 장점을 설명해 줬습니다.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물 공장은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대신 LED 인공 조명을 사용하고 습도와 온도 유지, 영양분 공급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된다고 하는데요. 식물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식물 공장의 전문가가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식물 공장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인산 비료를 비롯한 농약이나 비료가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식물 공장이 미래 농업의 한 방식으로 대두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물 공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그 규모를 넓혀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의 식물 공장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간략하게나마 함께 제시되었다면 내용상으로 더욱 풍부해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식물 공장의 채소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도가 일정해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해서 샐러드를 제공하는 식당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실제로 식물 공장의 채소를 납품받는 식당에 찾아가 장점이 무엇인지 인터뷰하고 식물 공장의 채소들이 유통되는 경로와 품질, 가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장의 풍경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식물 공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관련된 현장 화면들을 보다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루 4천 포기 이상의 엽채류를 재배하는 식물 공장을 방문해 식용 작물의 재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토양 재배가 아닌 수경 재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같은 작물을 같은 땅에 계속 심는 경우에 나타나는 연작 피해를 보지 않고 1년 내내 똑같은 작물을 정기적으로 빠르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한 달이면 파종에서 육묘, 이식, 정식, 수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과 소요일 등을 막연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자막이나 그림으로 함께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녹색의 꿈은 환경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다양하고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어서 생생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도시와 환경의 공존을 위한 좋은 주제들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TV 토론을 비롯해 후보들 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해 매일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YTN에서도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해 많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선 결과를 전망한 YTN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앵커 두 명과 패널 두 명이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요. 앵커들이 번갈아 두 패널에게 질문을 던지고 패널들이 그에 대한 정치적인 전망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화면을 두 개로 나눠 각 후보들의 경선 장면이나 연설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막으로는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이나
패널들의 전망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수의 정당들이 경선을 치르는 만큼 관련된 뉴스가 넘쳐나는데 이 같은 대담 형식의 뉴스를 통해 경선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고 경선 장면이나 연설 장면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번 경선의 요약본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패널은 정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변호사와 대학 교수로 이들의 의견을 전문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패널들이 각 후보들을 지칭하는 말, 예를 들면 도지사, 의원, 전 대표 등의 직함과 단순히 후보라는 지칭을 자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급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 와중에도 각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선 결과에 주목했다면 이제부터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더욱 집중해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거 보도에서 지적됐던 경마식 보도, 흥미거리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선거를 이끌어가는 YTN의 뉴스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